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이 반등은 하는데 어떤 전반적인 종목들의 매기는 좀 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종목과 몇몇 섹터 쪽으로 한정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어떤 차별화가 좀 이어지는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어떤 중심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또 순환매는 돌아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또 3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코스피 정기 변경이 나오게 되겠죠. 그와 함께 어떤 정기 변경이 들어가면서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나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잠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또 대응 전략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때가 됐습니다. 항상 정기 변경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 종목들 관련돼서 수급적인 변화와 패시브 자금들의 변화를 또 많이 추종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잘 아는 거는 시총 기준으로 한 100위권까지가 대형주, 한 300위권까지가 중형주, 소형주는 그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들을 통해서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대형주에 있다가 중형주로 가거나 중형주에 있다가 소형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형주에 있던 게 중형주, 중형주에 있던 게 대형주,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3월 12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이제 변경이 된다. 이제 3월 초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런 어떤 후보군들과 변화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흐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어지럽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해놨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쪽으로 갔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으냐라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발표 당일 흐름들로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쪽이 가장 수익률이 좋고 그 이후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소형주가 중형주로 갈 때가 또 수익률이 좋다라는 쪽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겠죠. 나머지들은 뭐 약간 무시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섹터 쪽에서 변화가 나왔었을 때를 가장 눈여겨보시면서 관련주의 이동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이 지금 이제 수익률 변화들 계속 확인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보통 어떤 뱀의 꼬리에서 어떤 다시 구분이 가면서 다시 머리로 들어간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대형지수의 하위권에 있기보다는 중형주 쪽의 상위권에 있는 게 오히려 어떤 자금의 유입들이 더 빠르겠다라는 관점들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형주가 6.6%, 중소형주가 8.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안에서 수급의 흐름을 못 뽑았느니 차라리 중형주권의 상위권으로 가서 오히려 수급의 흐름들을 좀 더 좋게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변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일과 관련돼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흐름들을 보는, 즉 약간 한 1, 2주 정도를 노리는 전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한번 보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좀 더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가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일단 가장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고, 과거 2010년도부터 한 2018년도까지는 꾸준히 이런 변화가 나왔었네요. 게다가 또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관점들이 여기서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리자라는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예상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쪽이 이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좀 종목군들의 변화가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 쪽의 흐름들, 최근에 그래도 움직인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인 수급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눈길이 가는 게 뭐 펜오션 관련된 쪽, 최근에 해운주 관련된 쪽에 기대감 높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다시 약간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좀 아쉽지만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또 주가 흐름들 강하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소형에서 중형 쪽으로 넘어가는 쪽도 괜찮다라고 봤었을 때 이만큼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련된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쪽도 가장 유망 후보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혜성 DS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종목들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 밖에 대표적으로 또 미원 상사 같은 경우는 별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위상이 중형주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고요. 그 밖에 건설 쪽에서 대림 건설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급이 좀 바뀌어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코스모 신설도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변화들도 한 번쯤 눈길이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되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한 두 종목 쪽으로 한번 압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DL이라고 하는 지주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DL이 뭐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림입니다. 과거 대림산업에서 지주사가 분할되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석유화학 사업과 관련된 DL케미칼을 갖고 있는데 이쪽이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나 요즘 화학업황 상당히 좋죠.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그만큼 수요도 받쳐주고 있고 P와 Q가 다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에서 어떤 뭐 글래드 호텔이라는 호텔 사업도 하고 자동차 부품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석유화학 관련된 사업뿐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런 쪽에서 과거에 이제 여천 NCC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가치 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인데 한참 또 한 9만 5천 원대 부분까지 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기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과거의 대림산업의 주가죠. 이게 다른 종목들이 다 분할되고 나다 보니까 일단 그 정도 흐름들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대를 한번 돌파를 했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9만 원대 초반 정도쯤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 약 직전 고점대와 연결되고 있는 한 11만 원대 근처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재평가, 특히 화학업황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론 글로벌입니다. 이 건설 쪽에서 50%, 또 수입 자동차 쪽에서 판매가 한 30%대. 그러다 보니까 코론 모터스와 관련된 쪽에 어떤 BMW죠. 이쪽 관련된 쪽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입차 판매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도 좋았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무역 부분 관련된 쪽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기대감들이 높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 확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6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죠. 건설과 자동차와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한번 주가가 몇 차례 시도는 계속했지만은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다 보니까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계속 위쪽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2만 4천 원대 부근 정도를 목표가로 가져가시면서 2만 원대 밑에서는 계속 공략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정기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쪽에서 어떤 또 변경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패시브 자금의 유입들 이런 쪽의 흐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쪽은 일단 너무 긴 시각이 아니라 어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짤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